보건 당국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특히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하는데 올 들어 경북에서만 1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텃밭에서 작업을 하다 감염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.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반드시 긴 옷을 갖춰 입고 귀가 후 바로 샤워를 하고 입은 옷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